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12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1시 4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비덴트는 1.8% 정도, 오늘도 찍고 있는 이 순간은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비덴트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기본적인 내용부터 매일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물론 이제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의 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덴트를 이제 설명을 할때이 종목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방송 장비에 들어가는 이런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원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본질적인 사업의 내용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빗썸 홀딩스, 빗썸 코리아의 지분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 종목은 시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이 회사는 방송용 디스플레이의 개발이나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업 내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적인 부분들을 뭐 크게 볼 필요가 없다. 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종목의 이제 자본금의 변동사항이나 뭐 이런 주식의 총수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업은 아닙니다.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뭐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 BT1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분의 18%를 보유하고 있고, 비트 갤럭시아 1호 투자 조합이 10.7%를 보유를 하면서 총 28.7%의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보유를 하고 있고, 딱히 이 종목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뭐 크게 없습니다. 비트1 그다음에 비트 갤럭시아 1호 투자 조합, 그다음 빗썸 코리아가 지분 3%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네요. 뭐요 정도가 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계열 회사 등의 상황에서는 역시나 이 회사가 빗썸 코리아, 빗썸이라고 하는 거래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 빗썸 코리아의 지분 약한10% 정도를 비덴트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빗썸 홀딩스가 바로 빗썸 코리아에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빗썸 홀딩스의 지분도 비덴트가 34%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빗썸의 지분 매각 소식 때문에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인데,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의 그 가격이 결정된다라기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춤을 추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발행 주식수가 4,500만 주 정도의 발행 주식수가 있는데, 최대 주주 지분을 제외한 유동 주식수는 3,590만 주 정도, 약한 3,600만 주 정도가 시중에서 유동되고 있는 주식 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터진 거래량이 5,500만 주가 넘었죠. 3,600만 주 정도가 유통 물량인데 5,500만 주가 터졌다는 거는 뭔가 이제 이 종목을 손바뀜이 있었다. 이 종목에 대한 손바뀜이나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누가 왜 샀는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거래량이 터졌고 유동 주식수 이상으로 매수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 종목을 누군가는 들어오면서 손바뀜 현상이 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뭐이 종목은 어차피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볼게 없어요. 시가총액 자체는 4천억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총은 4천억 원인데 매출이 200억 원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운용사나 투자 자산 운용사나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비중을 늘려간다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면 운용사별 보유 현황에 아예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들어오는 건 뭐냐면 단타라는 거죠. 뭐 15,000주 샀다고 해서 뭐 지분이 막 이렇게 적이 되진 않겠죠. 지분이 늘어났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투신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뭐 매수를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 포지션이나 투신의 포지션에서는 딱히 이 종목의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현재로서는 뭐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뭐 가상화폐 관련 가격이 올라가거나 또는 이제 뭐 빗썸에 대한 지분 매각이 지금 계속 추진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됐을 때 주가는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손바뀜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옆으로 바닥 대비 두배 정도 올려놓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하나의 큰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큰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박스권 안에서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네,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 흐름으로 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여기 지금 또 반등 나왔다가 이 흐름들이 뭐 계속 이제 앞으로 반복된다. 결국에 이렇게 힘을 모으고 시세가 위로 분출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겠지만 이 추세 힘을 모은 다음에 이제 하방이 열려버리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박스권 안에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우리가 인식해서 볼 수가 있겠고, 오늘도 좀 하루 쉴라 그랬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떨어지니까 어제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떨어져가지고 찍었더니 마지막에 또 올라가가지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그냥 이제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는 8,000원대, 7,800원대 정도 자리면은 그래도 박스권 하단에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이 사실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그렇게 가는 종목은 아니죠. 이게 뭐 실적으로 가는 종목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 추세선 하단의 지지를 받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추세선 하단 지지를 받는 거지 60일선의 지지를 받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지금 이 흐름에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렇게 상승 삼각형으로 꼭지점을 좀 높여가면서 저점 높여가고 고점만 일정한 상승 삼각형 패턴으로 갈지 아니면은 박스권으로 갈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일단은 확실한 거는 빗썸에 대한 이제 지분 매각이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슈가 나오면 주가는 뛸 것이고, 이전에 나왔던 부분은 넥슨이 이제 아니다 그랬죠. 넥슨은 아니다. 그러니까 빗썸에 대한 지분 인수 또는 지분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넥슨을 중심으로 좀 추진을 중이다, 매각 추진 중이다 그랬는데 넥슨 자체가 아니다 그랬죠. 근데 넥슨은 아니었는데 NXC, 넥슨의 지주회사, 얘네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넥슨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는 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빗썸의 매각 가능성 여전하고, 그 다음에 넥슨이 아닌 NXC, 예, 지주회사가 뭐 주도하에 뭐 빗썸의 지분을 인수해 나갈 가능성도 충분하게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가상화폐 가격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특별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뭐당 최근에 이제 뭐 NC 소프트에서도 인수한다 그랬는데 NC는 완전히 완강하게 부인을 했고, 넥슨도 부인을 했는데 NXC 지주회사는 부인도 거저 뭐 부인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뭐 하나의 가능성은 열어놓지 않았나. 왜냐면은 과거에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코빗이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했었고요. 미국의 비트스탬프라고 하는 회사도 가상화폐 거래소죠. 유럽에. 여기도 하나 인수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빗썸이라고 하는 이 회사도 충분히 인수할 가능성 충분하게 있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은 이제 뭐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좀 저점을 좀 찾아가고 바닥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흐름들을 만들어 갈지 아니면 박스권 하단에 터치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어제 같은 경우 한 8,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어찌됐든 박스권 하단에 좀 근접해 주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8,000원대와 7,800원대가 지지 라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제 뭐 반등의 가능성이 높고, 위로 가면 갈수록 1,500원에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또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게 맞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찌라시면 팔고 공시면 들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빗썸에 대한 지분 매각에 거론 대상자로 NXC나 넥슨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이게 한낱 언론의 찌라시인 거죠. 찌라시인 거거든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찌라시에는 대응을 하고, 만약에 공시가 나왔다, 혹시라도 NXC가 빗썸을 인수합니다라고 공시가 나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더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한낱 언론에서의 가능성 보도만 한다면은 그거는 1,500원을 돌파하기 어렵다,
이미 한번 노출이 됐죠. 넥슨에서 뭐 인수에 대한 부분들 노출이 됐고 또다시 뭐 넥슨에서 가능성 가지고는 이거 돌파 못한다. 네. 그래서 찌라시 나오면 1500원대가 기술적으로 저항대고 만약에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2차 상승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자리는 뭐 팔아야 될 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반등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매수 자리는 한 8,000원과 7,800원 정도에서 손절가 잡고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매수 자리라고 보기도 어렵고 보유자분들은 역시나 이제 좀 보유를 하면서 기술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침 7시 44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시황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